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아, 맞부딪히다. 맞부딪칠 수밖에, 예, 맞불 지르다. 맞부터 싸우다. 맞비겨 떨어지다. 맞서 싸우다, 맞서 있다, 맞선 보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은인. 첫눈에 한바웃음 짓는 아저씨. 투박한 상자에 부푼 마음 가득 담아와 마음껏 쏟아내고 잔뜩 작은 지폐 잔뜩 꺼내들어 개구장이 멀어져 있고 살았던 개구장이 멀어져 잊고 살았던 소년소녀, 천재 아니라는 천재 속내까지 잔치에 흠뻑 빠져 출구 없는 풍요로움 느끼게 한다. 첫눈에 한바웃음 짓는 아저씨, 투박한 상자에 부푼 마음 가득 담아와, 아저씨, 예, 마음껏 쏟아내고, 작은 지폐 잔뜩 꺼내, 개구장이에서 멀어져, 잊고 살았던 소년, 소녀. 천재 아니라는 천재 속내까지 잔치에 흠뻑 빠져 출구 없는 풍요로움 느끼게 한다. 우리 집. 우리 집에는 복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새해에 가장 많이 들어온다. 그 친구는 밉다. 모두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복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새해 가장 많이 들어온다.
그 친구는 믿다. 모두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아들은 배고프다 징징댄다. 밥 먹고도 배고프다 운다. 아들아, 왜 그래? 엄마, 뽀뽀가 부족해. 그래서 배고파. 아들아, 이리 와. 아들아, 이리 와. 쪽쪽쪽. 이제 배부르지? 이제 배부르지? 겨울 산책. 대단한 결의 없이 걷다가 귀 기울인다. 사박, 바삭, 바삭, 툭툭. 여름 내 싱그럽게 반짝이던 초록빛, 갈색빛 땅에 떨어져 말라진 나뭇잎, 귀 기울이게 한다. 마음 가게 한다. 말라가는 나뭇잎 기울이게 한다.
강뚜개기 그럼 강뚜개기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문인들 반갑습니다.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재호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르바, 사요나라, 비도젠, 굿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